그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오늘날 사는 우리 현대인에게도 같은 말씀이 적용되죠. 많은 사람들이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해서 열심히 일을 하고요. 그리고 배부르지 못할 것을 위해서 또 운을 달아지고 또 그런 일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말씀하시기를 나를 청종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마음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우리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참 이 세상을 보면은 얼마나 이런 경우가 많이 있을까요? 그렇죠? 예수님 없는 그러한 삶 얼마나 공허합니까? 좀 겉으로는 잘 살아 보이지만 그 마음 내면 깊은 곳에는 거기에 만족이 없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주는 만족이 그런 거예요. 여러분 바닷물을 드셔보신 적 있으세요? 바닷물이 주는 만족이 세상이 주는 만족입니다. 뭐 저는 뭐 바닷물을 그렇게 즐겨 마시지 않아서 잘 모르겠지만 바닷물을 마신 사람들 이야기가 약간의 갈증은 해소되는 것 같죠. 그렇지만은 그 소금 기운 때문에 어떻습니까? 더 많은 물을 마시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더 많은 바닷물을 마시게 되면 이제 죽게 되는 것입니다. 콩팥이 제대로 기능을 못하는 것입니다. 세상에 주는 기쁨. 아무도 자기가 부자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없어요. 나는 항상 가난하고 나는 중산층에서도 제일 밑바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마 빌 게이츠에게 물어봐도 자기는 만족이 없을 거라고 이야기할 것입니다. 이 세상에 주는 그런 기쁨은 없습니다. 돈은 계속 벌면 더 벌고 싶고요. 거기에 취하게 되면은 자기도 모르게 더 거기에 빠지게 됩니다. 이 실제로 이 이해하시는 분은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이게 보인대요. 자기가 일을 하나 만들면 이게 만약 100불에 팔게 되면 그러면 이 재료비 뭐 해갖고 한 20불밖에 안 난다. 안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뭐 몇 시간 일을 하면 80불이 그냥 벌리잖아요. 그러니까 그분이 밤새도록 일을 하는 것입니다. 밤새도록 그냥. 왜냐하면 돈 벌리는 게 보이니까. 그러다가 그분이 나중에는 아, 내 인생이 이렇게 그냥 끝나는 것이 아니구나.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구나 라고 깨달으면서 다시 교회로 들어오더라고요. 교회로 들어와서 직분을 맡고 다시 헌신하고 이 세상에서 주는 기쁨으로 자기의 인생을 마감할 수가 없다는 것을 뒤늦게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진정한 기쁨은 하나님께로부터 와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그것이 우리 마음에 가득 차게 될 때 우리는 더 이상 목마르지 않은 그런 충분한 그런 기쁨, 이 표현대로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충분히 하나님께서 채워주시고요. 그 다음에 너의 마음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아멘. 여러분 어떨 때는 정말 잘 먹잖아요. 아 그러면 이 세상 부러울 게 하나도 없더라고요. 그런 경험 해보셨습니까? 잘 먹게 되면 세상 부러울 게 없어요. 우리 특히 어머님들이 옛날 하시는 말씀 제가 기억하는데요. 이 농부는요 이 밭에 논에 이 물 들어갈 때 그거 보면 참 기쁘대. 그리고 자기 아이에게 이 밥 숟가락으로 이 입으로 입에 이렇게 집어 넣어줄 때 아 그때 그렇게 기쁘다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도 이제 마찬가지 그런 심정이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막 은을 달아주고 배부르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는 우리들에게 오늘 말씀하십니다. 그게 아니고 나에게 오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생명의 떡을 너에게 줄게 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6장 55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많은 문제점이 많이 있겠지만 결국은 하나로 통일되는 거예요. 거기에 대한 해답은 예수 그리스도. 거기에 대한 해답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 많은 경우에 우리는 우리가 현재 가지고 있지 않은 것에 대해서 불평하고 불만하고 그리고 낙심합니다.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보면 하나님께서 이미 다 주셨어요. 다 이미 차고 넘쳤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것을 누리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그리고 불평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대부분 여기 정말 잘 걸어 들어오셨죠? 교회에 하나님께서 두 다리를 주시고 무슨
뭐 휠체어나 뭐 이런 보조 수단 없이 이렇게 들어오게 하신 거 참 얼마나 감사한 것입니까? 그것을 돈 주고 사라 그러면은 그것은 돈으로 먹일 수 없는 거예요. 이미 우리에게 내가 스스로 걸어다니면서 이 교회 왔다는 것 그 자체가 커다란 축복이라는 것을 알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더 이상 큰 축복이 없는 거예요, 사실은. 그런데 이것이 너무 당연하고 우리의 일상생활이 너무 당연하다고 생각하게 되면은 우리는 예수님을 잊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불평한 거예요. 그것은 바로 마귀가 우리의 그 마음을 심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매일의 양식, 데일리 브레드가 필요하고요. 매일매일 삶에 있어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그런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참 중요한 말씀이 또 하나 있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배불리 먹고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께서 한 가지를 더 첨가해서 추가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 그것이 이 사마리아인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는 그런 장면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요한복음 4장 34절 여기에 양식이 또 하나 나오죠. 요한복음 4장 34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니라. 그래서 우리가 예수 안에서 배불리 먹고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 하나님의 뜻을 우리의 삶을 통해서 온전히 이루는 것입니다. 이 양식이요, 양식이 어떤 존재 이유나 삶의 방식, 이 양식이 어떤 먹고 사는 그 이유를 설명해 주는 그런 방식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양식을 먹는 이유가 어디 있어요? 우리가 새 생명을 받는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우리 혼자 잘 먹고 잘 살고 영생을 얻으라는 것이 아닙니다. 거기에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 너머에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도록 하나님께서 섭리하셨습니다. 양식은 사람이 사는 이유, 그 존재를 있게 하는 데 필요하지만 그 존재를 있게 하는 이유가 이것이 양식을 먹으려고 있는 것이 아니라 주의 일을 하도록 허락하신 데 있습니다. 사람이 왜 삽니까? 살기 위해서 먹습니까? 아니면 먹기 위해서 삽니까? 먹기 위해서 살면 참 비참하죠, 진짜. 그렇지? 우리는 다 살기 위해서 먹잖아요. 사는 건 사는 것인데 살기 위해서 먹습니다. 그런데 그 삶 자체가 그냥 우리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주의 일을 이루는 데 있다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참 신기하죠? 왜냐하면 이 양식하고 성경에서 말하는 또 금식하고 같이 가는 겁니다. 먹고 안 먹고는 그렇게 큰 문제가 아니에요, 사실. 왜냐하면 이사야 58장 6절에 보시면 어떤 유명한 말씀이 있죠. 너의 나의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줄을 끌어주며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케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고. 그래서 이 금식하는 것이 그냥 굶는 것이 아니라 주의 일을 한다는 그러한 그 같은 논제로서의 이해를 하게 되면은 양식과 금식은 어쩌면은 같은 것일지 모르겠습니다. 그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다면 그것도 같은 것입니다. 왜냐하면 양식을 얻든 양식을 먹든 금식을 하든 주의 일을 우리를 통해서 주님께서 일하시도록 우리의 모든 것을 내어 맡기게 된다면 그것은 같은 일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십니다. 주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오늘도 선언하십니다. 그리고 이제 그것을 깨달은 우리 모두는 참 생명이신, 참 양식이신 하늘의 생명을 주신 주님께 이 시간 모든 것을 다 함께 내려놓게 되시기를 이 시간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께 나아갈 때 모든 것을 내려놓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할 때 그 감격으로 우리가 오늘을 살아간다면 예수께서 우리에게 분부하신 일을 우리가 하게 될 것입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가 주께서 명령하신 모든 일들 기쁜 마음으로 이 일들을 이루시고 또 주님 안에서 배부르고 또 마음에 기름진 그런 생활을 하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늘 계신 우리 아버지시여, 우리에게 참 생명이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알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늘 아버지, 예수님을 꼭 놓치지 않고 우리 마음에 모시면서 주님께 모든 것을 맡길 수 있는 그런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그러므로 우리의 마음이 기름지고 마음이 배부르고 또 영원한 생명으로 이루어지는 그런 귀한 날들, 우리가 이 생에서 경험할 뿐만 아니라 다가오는 그 영원한 세계에서 우리 주님과 함께 모든 것을 함께 할 수 있도록 우리의 성도들의 인생 가운데 역사하시고 우리의 길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버지, 우리 부족한 인생에게 주를 알게 하신 그 큰 은혜 감사합니다. 오늘 교회에 참석하지 못한 성도들에게도 같은 은혜로 함께 하시고, 또 우리 회복 중인 지매꾼에게도 특별한 그 치유의 은사를 허락하셔서 빨리 건강을 되찾고 모든 이에게 기쁨이 되는 그런 주의 아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모든 말씀을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목사님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다 같이 일어나셔서 마지막 찬미 544장 다 같이 부르겠습니다.
주신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이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을 추스리고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주님께로 바치기를 결정하며 생명이신 예수님을 받아들이기로 마음이 결심한 주의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머리 가슴가슴마다 지로부터 영원히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